오늘은 12분 동안 오로지 서서 점프 동작 없이 명절 연휴에 먹은 음식들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게 빼볼 수 있는 그런 동작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김이사님이 모델로 있는 제품이죠. 장 건강은 물론 체지방 감소 이상균이 들어가 있는 비엔알신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톡톡이들을 위한 제품 무료 증정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자세한 건 상세 설명 댓글창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몸매 성형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동작은 줄넘기 동작인데요. 줄넘기를 뛰듯이 걸어볼 거예요. 자, 오늘은 노점핑이에요, 톡톡이들. 막 과하게 뛰는 건 없지만 정말 뛰는 것만큼이나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자, 망설였다면 지금 바로 일어나주세요, 톡톡이들.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줄넘기 할 때 이렇게 팔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리고 축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키가 커질 수 있게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자, 역방향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밖에서 앞으로도 호흡을 내뱉으면서 줄넘기를 띄워주세요. 자, 걸어갈 건데 혹시라도 나는 운동량 좀 늘리고 싶다 한다면 옆에 있는 변환 동작으로 진짜 줄넘기 하듯이 뛰어서 이어가 봅니다. 자, 우리 계속 힘차게 걸어주세요. 자, 몸이 놀라지 않게끔 웜업을 충분히 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 오늘도 웃으면서 스마일 긍정 에너지로 가득 채우며 동작 즐겁게 한번 해보자고요. 아주아주 즐거운 동작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훈련할 때 먹은 거 싹 다 빼내야지. 자, 다음 동작은 이렇게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무릎을 잡을 거예요. 갑니다. 하나, 이야. 자, 몸통을 살짝 상반으로 돌려주면서, 자, 동작은 너무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확성 있게 이어가고, 자, 뒤꿈치를 이렇게 플렉스로 꺾어서 가면 허벅지에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답니다. 후, 자, 숨을 내뱉으면서 날개뼈 사이를 조여주세요. 구분 등을 확 조여서 열어주는 느낌. 자, 그리고 이렇게 꼴랑이 아니라 배를 쏙 집어넣은 상태에서 가슴을 활짝 열어 펴주는 걸 포커스로 갑니다. 후, 내쉬는 숨에 당겨주실 거예요. 후, 자, 너무 빠르지 않더라도 정확하고 또 즐겁고 신나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겁게 즐기면서 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화이팅! 자, 우리 8초 정도 남았어요. 자, 이 순간을 즐기면서, 와, 벌써 등이 쫀쫀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요. 야! 자, 다음은 드럼치기 동작인데 이렇게 뒤로 드럼을 칠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 볼 거예요. 자, 안쪽 허벅지의 자극을 느낌과 동시에 드럼을 뒤로 칠 거니까 팔 뒤쪽에도 자극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팔이 펴질 때. 언니, 근데 전 자꾸 승모근이 올라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팔을 앞으로 변환해서 이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후, 내쉬는 숨에 다리를 쑥쑥 가져와서 붙여주세요. 아주 안쪽 허벅지가 쫀쫀해지는 느낌과 다리 뒷벅지가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을 느껴보세요. 자, 뚝뚝이들, 그리고 배가 납작해질 수 있게 복부를 집어넣어주세요. 우리 설 연휴 동안에 맛있는 거, 아주 아주 맛있는 기름진 것들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름 덩어리를 아주 땀으로 싹 배출을 해버립시다. 그리고 후, 호흡으로 배출하면서 근육을 전체 다 사용을 해줄 거예요. 자, 오늘 장건강 비엔알신과 함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나와버려! 야, 나쁜 것들은 다 나와버리려! 자, 지방이들 다 내보냈죠? 그럼 지방이들을 때려줄 거예요. 어떻게? 펀치펀치! 이렇게. 자, 앉았다가 위로 올렸다가 계속 밀어내주세요. 자, 내 몸에 나쁜 것들아 다 나와버리고 좋은 것들만 가득 찰 수 있게. 자, 위로 올렸다가 앞으로. 와, 톡톡이들 지금 막 팔 흔들리는 거 느껴져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깜짝 놀랐어. 자, 우리 팔다리 전신을 사용해주고 있는 동작이고 정말 뛰지 않고 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숨이 찰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자, 명절에 먹은 음식 다 나가버려! 자, 이렇게 위로, 앞으로, 또 옆으로 밀어도 돼요. 자, 무릎은 굽혔다가 올렸다가 반복을 해주면서 다리 전체 근력과 또 발목을 강화시켜줄 수가 있어요. 지금 막 뇌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손발이 막 따로 움직이는 느낌인데 아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팔 지방이들과 다리 지방이들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이드 스쿼트 갈 건데
발끝을 살짝 45도 바깥쪽 위에서 뭔가를 끌어내릴 거예요. 자, 위에 무언가가 있는데 내가 끌어내린다고 생각하세요. 자, 뚝뚝이들 아주 아주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위에 있어. 자,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게 끌어당길 거야. 자, 이때 무릎이 안으로 말리지 않게 무릎은 바깥쪽 열면서 앉아주세요. 자, 우리 엉덩이 바깥쪽에도 자극을 느끼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오늘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해요. 자, 너무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의 속도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고 몸이 앞으로 너무 기울어지지 않게끔 주의해서 가봅니다. 자, 허벅지 안쪽도 늘어나는 스틱의 효과가 있고요. 올라올 때, 무릎을 필 때는 엉덩이까지 조여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15초 정도 남았습니다. 힘내서 파이팅! 어깨 올라갈 때 계속 겨드랑이를 더 끌어내려주세요. 후 내쉬면서 내가 튼튼해질 수 있게. 자, 계속 겨드랑이를 바닥 쪽으로 내려주는 느낌? 상체 남았어요. 야. 자, 다음은 크로스 트위스트. 양손 머리 뒤 받쳐서 무릎과 팔꿈치를 터치. 다시 발 뒤꿈치 터치. 터치, 발 터치. 자, 이렇게 움직여 볼 거예요. 자, 배에 집중해서 복부의 자극을 느껴보고요. 자, 숨을 내뱉을 때 배가 쏙쏙 들어가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자, 어때요? 복부, 또 옆구리에도 자극이 많이 오죠? 또한 우리 다리를 턴아웃 시켜주기 때문에 엉덩 관절, 주변 근육들까지 함께 작용된다고 보면 되세요. 자, 숨 계속 내뱉고 있나요? 자, 숨을 참지 마시고 어깨 과한 긴장을 최대한 풀어놓고 이어가주세요. 와, 진짜 뛰지 않았는데도 숨이 엄청 차고 몸이, 쉬었던 몸이 열이 막 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동작 화이팅! 조금 더 신나게 한번 해봅시다. 뚝뚝이들, 언니가 지켜보고 있는 거 아시죠? 후, 내쉬면서 화이팅! 자, 에너지 끌어당겨서 한번 이어가 볼게요. 후. 자, 다음 앞뒤로 다리를 벌리면서 팔을 위로 박수 치듯이 올려볼 거예요. 자, 먼저 앞에서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자, 신나고 힘차게 밀어내 볼게요. 자, 우리 쑥쑥 날씬이들 될 수 있게 우리 툭툭이들. 자, 힘내서 퐁퐁 한번 밀어내 보세요. 후. 자, 이때 무릎은 약간 굽혀있는 상태에서 한 다리를 뒤로 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어깨 끌어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되지 않게끔. 자, 배에도 힘 들어가는 거 보이죠? 자, 복부에도 힘을 느끼면서 우리 배를 납작하게 등 뒤로 붙여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혹시라도 운동량이 더 필요하다면 옆에 있는 변환 동작으로 뛰어가면서 진행하시면 훨씬 더 많은 자극이 올 수가 있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노 점핑이죠. 뚝뚝이들, 층간소음이 두렵다면 이걸로 진행을 하셔도 우리 몸에 충분한 열이 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우리 할 수밖에 남지 않았어. 자, 우리 스마일 웃으면서 아주 아주 오늘도 기계처럼 한번 운동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박수 치듯이 갈 건데 다리를 옆으로 한 다리씩 움직이면서. 자, 물개가 우리 박수 칠 때 물개 맞나요? 엉엉 이렇게 물개가 박수 친다 했잖아요. 자, 그것처럼 엉엉 이렇게 박수를 쳐주세요. 뭐라고? 언니 좀 귀엽다고? 아이, 곁들이 진짜 언제까지 귀엽다겠는 거야? 자, 배를 써? 지금 웃고 있었다면 딱 걸렸어. 자, 안쪽 팔의 힘으로 그 다음에 복부랑 등을 납작하게 한번 만들어주세요. 자, 계속 배 힘 주면서. 자, 이 동작은 다리를 우리 열심히 움직여주기 때문에 다리가 탄탄해지고 동시에 팔 안쪽도 또 전체 다 사용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날개뼈가 활짝 열리는 게 느껴지나요? 자, 굽어있던 등도 펴주는데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겠죠?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시 1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이거 했는데도 충분히 숨이 차서 뚝뚝이들. 언니도 지금 진짜 달리기 하다 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리를 조금 넓게 벌려서 발끝이 정면을 볼 수 있게. 자, 한 다리 런지할 때 터치, 만세, 다시 터치, 만세. 자, 이렇게 터치하면서 올라올 거예요. 자, 무릎을 굽혀줄 때 뒷벅스의 힘과 무릎을 필 때 엉덩이 힘이 함께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내 다리 발목을 터치했다가 올라옵니다. 자, 무릎을 굽혀주면서 그 엉덩이 힘으로 바닥을 밀어 올라와주세요. 후. 자, 벌써 언니 몸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자,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땀이 날 것만 같은데. 와, 진짜 이거 했다고 몸이 엄청 빨리 뜨거워지네요.
자, 계속 우리 나쁜 물질, 지방이들을 다 내보내서 날씬이들이 될 거니까 우리 힘내서 자,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자, 뚝뚝이들, 매일매일 노력하는 뚝뚝이들에게 그만큼의 결과라는 좋은 선물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자, 우리 노력하는 뚝뚝이들, 운동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언니 믿고 따라오세요. 우린 할 수 있다! 자, 다음 동작. 전사자세라는 요가 동작에서 한번 따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 다시 제자리. 다시 오픈, 제자리. 자, 뒤에 있는 발끝은 45도 정도 바깥쪽을 향하게끔 해주고요. 앞에 있는 다리는 발목 위에 무릎을 올 수 있게. 자, 너무 이것도 빠르지 않아도 괜찮고, 이 동작은 하체 전체의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동작이고, 자, 이렇게 숨이 찰 때는 조절이 필요해요. 자, 우리 몸통 조율, 조절하면서 밸런스를 잡으며 후, 단단하게 조여주세요. 자, 왜냐면 우리가 막 급하게 러닝을 뛰다가도 인터벌로 할 때, 걸을 때 오히려 막 더 땀이 나고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거 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빠르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조절하는 동작을 할 때 몸이 더 뜨거워지고 또 단단하게 더 잡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 뚝뚝이들, 지금 너무 잘하겠어요. 후, 자, 얼마 동작 남지 않았거든요. 힘내서 화이팅! 자,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콧물 나, 빠르게 걸어볼 건데 이렇게 빠르게 두 번 걷고 다리 붙여서 난세. 빠르게 건너가세요. 자, 이것도 나 좀 더 강도 높이고 싶다 하면 옆에 있는 변환 동작으로. 자, 콧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다리를 딱 붙여서 안쪽 허벅지 조이면서 올라오세요. 자, 허벅지 뒷벅지가 진짜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하면서 가주세요. 후, 외쳐요. 뚝딱이, 만세! 승진이, 만세! 우리는 하나다! 동기는 하나다야? 우리는 하나다! 동기는 하나다 말고, 우리는 하나다! 자, 우리의 의리를 보여줘!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우리 그런 사이잖아, 뚝뚝이들! 자, 15초 동안 조금 더 열심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온몸에 열이 나면서 진짜 몸이 뜨거워지는 게 언니도 느껴지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갈게요. 하나, 둘, 예! 자, 한 동작 남았어요. 자, 이제 빠르게 걸을 거예요. 자,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운동량 늘리고 싶다 하는 뚝뚝이들 옆에 있는 변환으로 바꿔서 가주세요. 자, 배를 납작하게 집어넣는 호흡이 중요하고 팔꿈치 뒤를 밀고. 자, 우리는 오늘 운동량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빠르게 걸어볼 거예요. 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에너지를 다 쓰세요. 자, 뚝뚝이들, 우리 설날 동안 먹었던 많은 칼로리 다 빼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진짜 빠르게 경보해봅시다. 지방이들아, 떨어져! 이렇게 차요, 떨어져! 자, 우리 진짜 빠르게, 언니가 저번에도 말했죠? 약간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으로 가야 돼요. 갑자기 빨라진다? 그죠? 아,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나 좀 급해! 이런 마음으로. 자, 13초 남았습니다. 자, 오늘의 에너지 10초에 다 쏟을게요. 8, 7, 더 빨리. 4, 5, 4, 화장실 외치면서 2, 2, 와, 나 성공했다! 화장실 꼬리! 뚝뚝이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이파이! 예! 우리 마지막 스트레칭까지 잘해야 몸이 예뻐지는 거 알고 계시죠? 마지막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두 다리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선 상태에서 양손을 위로 깍지 껴 올려주세요. 손바닥이 천장. 자, 숨을 마시고 내쉬며 오른쪽으로 길게 늘려주실 거예요. 자, 옆구리 전체를 늘리고 등 뒤까지 시원하게 늘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다시 올랐다가 마시고 내쉬며 왼쪽으로도 기울어 내려갈 거예요. 우리 손바닥을 처머리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올라옵니다. 자, 우리 선 상태에서 다리를 앞뒤로 이번엔 벌려보실 거고, 자, 골반의 정렬을 맞춰서 뒤에 있는 무릎을 약간 굽혀주세요. 자, 그대로 내가 앞으로 기울일 수 있는 만큼에서 잠시 정지. 정강이를 잡으셔도 좋고요. 등은 구부정되지 않게 척추를 길게 늘려 버틸 거예요. 자, 여기서 난 조금 더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양손 바닥을 짚어 머리에 힘도 툭 풀어줍니다. 자, 여기서 한 4카운트 정도 잠시 머물러 주세요. 둘,
셋, 넷. 자, 한 손 한 손 골반 위 놓고 머리부터 밀어서 등을 펴 올라와 주세요. 자, 반대쪽도 간단히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뒤에 있는 무릎 약간 굽히고 상체를 기울여 주세요. 더 가능한 톡톡이들은 양손 바닥에 놓고 머리에 힘을 풀어줍니다. 역시 한 네 카운트 정도 잠시 머물러 주시고 양손 골반이 머리부터 밀어 올라와 주세요. 자, 마지막 마무리는 손발 탈탈탈 털어서 마무리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와, 오늘의 스트레칭 마무리! 오늘은 장 건강은 물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BNR신과 함께 전신 유산소 운동을 진행해봤어요. 유산균은 요즘 많은 분들이 챙겨 먹는 영양제 중 하나잖아요. BNR씨는 장 건강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인 BNR17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유산균은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체 적용 실험 결과 섭취 전후 대비 체질량 지수, 복부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톡톡이들, 이렇게 BNR신처럼 좋은 제품을 드시더라도 큰 효과를 보시려면 운동과 식단은 필수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운동 및 식단 외에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는 톡톡이들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톡톡이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톡톡이들은 옆에 있는 비타민 신진 홈페이지에서 2주 챌린지를 확인해주세요. 14일 동안 따라할 수 있는 운동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료예요. 그리고 짧은 운동의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제 라이프 스타일이 궁금한 톡톡이들은 옆에 있는 제 인스타그램에 놀러와주세요. 자, 톡톡이들 오늘 정말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상큼한 모습으로 만나요. 톡톡이들 안녕! 비엔 날씨는 안녕!